예, 안녕하세요. 빅박스 룡입니다. 예, 이번 강좌 시간에는 바로 스틱이라는 예, 기술을 알려드릴게요. 이 스틱은 바로 드럼에서 그 막대기 아시죠? 이제 악기 때리는 거, 드럼 때리는 그 스틱을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입으로 이제 따라하는 그런 스킬이에요. 소리를 일단 들려드리면 이거예요. 제 소리 간단하죠? 이제 좀 응용하면 이렇게 소리가 좀 다른. 이게 스틱은 그냥 진짜 제가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음악이 들리던가 비트가 나오면 그냥 심심하면 따라하는 가장 간단하게 뭐 그냥 거부감 없이 꺼리낌 없이 그냥 이런. 이렇게 엄청 그냥 심심하면 쓰는 예, 그런 스킬인 것 같아요. 그럼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. 그냥 혀를 어금니에 붙이는 건데요. 이게 이빨이라고 치면, 이라고 치면 어금니가 양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냥 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딱 떼면 돼요. 이렇게 편한 쪽으로 왼쪽 하든 오른쪽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나죠. 스틱의 끝이에요. 그럼 되게 간단하죠. 이제 뭐 이걸 비트로 만들다거나 그런 거죠. 그리고 이제 이게 스틱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틱의 응용이랄까? 저는 그냥 스틱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. 스틱의 일종? 뭐 응용이랄까? 스틱을 꼭 이제 그 어금니만 때리지 않아도 소리가 나요. 이게 윗몸을 때려도 다른 곳을 때려도 소리가 나요. 소리가 좀 달라요, 이게. 이렇게 좀 다르죠? 어디를 때려도 상관이 없어. 이게 이렇게 딱 있으면은, 윗천장을 이렇게 때려도 되고, 뭐, 혀를 여기를 때려도 되고, 여기를 때려도 되고, 여기를 때려도 되고, 다 소리가 나요. 다 다르죠? 이렇게 높낮이가 좀 다르다랄까? 이렇게 응용을 예, 할 수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그럼 이번 스틱 강좌는 예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